황정리. 홍콩으로 건너간 대한민국 무술 배우 가운데 가장 큰 성공을 이루었죠. 원래 그는 경상남도 함양 출신으로 1967년부터 태권도 사범을 지내다가 1969년에는 속 미워도 다시 한 번을 통해서 영화 기획가로 데뷔한 묘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4년 이두용 감독이 용호대련의 주연 배우를 뽑는 오디션에 나갔으나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용철에게 주연을 뺏겼죠. 그 외에 뭐 돌아오는 달이 뭐그 한국 건국 영화에 많이 출연했으나 본인의 어떤 그 능력을 선보일 수 있는 영화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홍콩으로 진출하기 전에 왕호와 찍은 흑룡강이라는 영화가 한국 액션 영화로서는 황정리의 대표작이자 수작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사원이 감독을 하고 아마 남궁훈 씨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았을 거예요. 한국 제목 비밀계. 원제는 남권북태에서 이제 왕도와 유충량을 동시에 상대하는 실버폭스, 은빛여우로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죠. 그래서 이제 홍콩으로 건너가서 응조철포삼, 취권, 여러 영화에 출연하다가 본인이 또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제 광동살모사, 뭐 인무가인 등의 감독 및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 그 신드롬을 일으켰던 그 드라마죠. 모래시계. 무술 감독을 맡았으며 96년에는 조양은의 일대기를 그린 보스의 무술 감독으로 데뷔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고스트 맘마로 영화 스턴트 및 무술 연출가로 데뷔를 했죠. 이제 황정리가 홍콩에서 활동할 때뭐 누구라도 좋다, 덤벼라 라고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황정리와 싸우려고 한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놀랍게도 이들 모두와 맞붙어서 이겼다는 그 전설 같은 무용담이 있습니다. 직함도 화려해서 세계 무술총연합회 총재, 뭐 대테러 국제용병협회 고문, 글로벌 시큐리티 그룹 고문, 또뭐 용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겸임교수 뭐 등의 화려한 직함이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황정리 씨와 만난 적이 있는데 한번 여쭤봤죠. 홍콩 배우 중에서 누가 실력이 제일 좋으냐? 근데 황정리 씨도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유순해졌는지 각자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누가 최고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라고 겸손한 말씀을 하셨어요.